Otoke jenisnya jalal cinesicil. Hai, ketemu lagi dengan saya, Raya Sam, dalam sesi belajar bahasa Korea bareng Raya Sam. Yeay! Seperti video yang udah-udah, kita juga akan membahas lagi tentang soal-soal latihan IPS topik. Semoga dengan seringnya kalian mengerjakan soal latihan IPS topik, itu akan membantu kalian dalam mengerjakan soal di ujian sesungguhnya. Kali ini soalnya terdiri dari soal listening dulu ya, baru soal reading. Dan nanti di akhir video akan ada kunci jawabannya, sehingga kalian bisa mengoreksi hasil kerjaan kalian. Yaudah, nggak usah lama-lama lagi, kita langsung mulai yuk. Indonesia 제2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미국. 다시 들으십시오. 미국. 2번 문제입니다. 종료. 다시 들으십시오. 종료. 3번 문제입니다. 우체국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체국이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내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번 여자친구를 전화하고 있어요. 2번 119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3번 상담을 받고 있어요. 4번 한국어로 통역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번 여자친구를 전화하고 있어요. 2번 119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3번 상담을 받고 있어요. 4번 한국어로 통역하고 있어요. 6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팔기를 할 수 있어요. 2번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3번 물건을 배달할 수 있어요. 4번 물건을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팔기를 할 수 있어요. 2번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3번 물건을 배달할 수 있어요. 4번 물건을 바꿀 수 있어요. 7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뭘 하십니까? 1번 길을 건넙니다. 2번 기차표를 팝니다. 3번 라면을 삽니다. 4번 공중전화를 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뭘 하십니까? 1번 길을 건넙니다. 2번 기차표를 팝니다. 3번 라면을 삽니다. 4번 공중전화를 씁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귀국은 언제입니까? 1번 11월 40일입니다. 2번 12월 30일입니다. 3번 20월 30일입니다. 4번 10월 4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귀국은 언제입니까? 1번 11월 40일입니다. 2번 12월 30일입니다. 3번 20월 30일입니다. 4번 10월 40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1번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요. 2번 가을이라서 선선해요. 3번 봄이라서 따뜻해요. 4번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는 어떻습니까? 1번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요. 2번 가을이라서 선선해요. 3번 봄이라서 따뜻해요. 4번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1시 15분 출발 기차만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1시 15분 출발 기차만 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엘른 씨는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을 믿고 법당에 들어가면 먼저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엘른 씨는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을 믿고 법당에 들어가면 먼저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내 언니가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거긴 점원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 언니가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거긴 점원이 됩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국제특급은 요금이 비쌀까요? 1번 주말이 지나서 도착할 거예요. 2번 토요일은 오전에만 열어요. 3번 특급은 빨리 도착할 거예요. 4번 특급이니까 조금 비쌀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국제특급은 요금이 비쌀까요? 1번 주말이 지나서 도착할 거예요. 2번 토요일은 오전에만 열어요. 3번 특급은 빨리 도착할 거예요. 4번 특급이니까 조금 비쌀 거예요. 14번 문제입니다. 삼계탕이 뜨겁지 않아요. 1번 네, 모든 음식이 뜨겁습니다. 2번 네, 한국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3번 네, 뜨겁지만 맛있어요. 4번 네,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삼계탕이 뜨겁지 않아요. 1번 네, 모든 음식이 뜨겁습니다. 2번 네, 한국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3번 네, 뜨겁지만 맛있어요. 4번 네,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교대를 해야 합니까? 1번 우리 공장은 3교대입니다. 2번 일은 다 끝났습니다. 3번
주말에 도로가 복잡합니다. 4번. 4시에 교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교대를 해야 합니까? 1번. 우리 공장은 3교대입니다. 2번. 일은 다 끝났습니다. 3번. 주말에 도로가 복잡합니다. 4번. 4시에 교대를 해야 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이 근처에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2번. 약국 건너편에 있어요. 3번.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있어요. 4번. 처방전이 필요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근처에 우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2번. 약국 건너편에 있어요. 3번.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있어요. 4번. 처방전이 필요 없어요. 17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2번. 공장이 아주 많아요. 3번. 자동차로 공장에 가요. 4번. 교통카드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공장에 어떻게 갑니까? 1번.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2번. 공장이 아주 많아요. 3번. 자동차로 공장에 가요. 4번. 교통카드를 잃어버렸어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근처에 고용센터가 있어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어디로 가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요. 몇 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근처에 고용센터가 있어요? 우체국 옆에 있어요. 어디로 가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요. 몇 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요. 19번 문제입니다. 기숙사에서 시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세요. 인디카 씨는 공장에서 어떻게 가요? 103번 버스를 타고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에서 시청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세요. 인디카 씨는 공장에서 어떻게 가요? 103번 버스를 타고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요.
20번 문제입니다. 수로 씨,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려고요. 그럼 114에 전화해 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로 씨,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려고요. 그럼 114에 전화해 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21번 문제입니다. 모니카 씨, 주말에 절에 다녀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 절에 갔다 왔어요. 절에 가서 뭐 했어요? 스리랑카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바루 씨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루 씨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모니카 씨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주말에 절에 다녀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 절에 갔다 왔어요. 절에 가서 뭐 했어요? 스리랑카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바루 씨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루 씨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모니카 씨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22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보내십니까? 태국으로 편지 하나 붙이려고요. 국제우편은 일반 항공편과 특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보내십니까? 태국으로 편지 하나 붙이려고요. 국제우편은 일반 항공편과 특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23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다음날. 아딧, 사장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포장부에서 일하라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하는 일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일로 바꾸고 싶어요.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공장장님한테 이야기해 볼게. 다음 날. 아딧,
사장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포장부에서 일하라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한국 가수의 DVD는 어디서 사요? 큰 서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사면 돼요. 왜요? 동생이 고향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해외에도 보낼 수 있어요. 아, 그게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가수의 DVD는 어디서 사요? 큰 서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사면 돼요. 왜요? 동생이 고향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해외에도 보낼 수 있어요. 아, 그게 좋겠어요.
Nah, berikut kunci jawabannya biar kalian bisa koreksi hasil pekerjaan kalian. Silakan mengoreksi. Nah, gimana hasilnya? Untuk yang udah bagus nilainya, selamat ya. Untuk yang masih belum bagus, tetap semangat. Pokoknya kalau latihan terus, pasti bisa, oke? Kalau kalian rasa video ini bermanfaat untuk kalian, jangan lupa like, komen, dan subscribe ya, biar nggak ketinggalan video-video selanjutnya.